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진양근 회장의 인터뷰 기사가 주말에 나왔죠. 자, 이 시기가 중요합니다. 시기. 진양근 회장의 인터뷰 시기, 그리고 주가 위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는데, 자, 지금 HLB 주가가 상당히 많이 바닥권에서 놀고 있죠. 자, 그러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진양근 회장의 상당한 자신감이 보입니다. 된다라는 거죠. 자, 칼준 박사와 협력 꿈의 항암제 개발에 나섰다. 자, 이런 소식도 나왔고, 코스피 이전 고민을 하고 있다. 공매도들의 이런 논란이 너무나도 심각하죠, 지금. 실제로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 쪽. 뭐, HLB만 그런 건 아니죠, 지금은. 그렇지만 HLB가 가장 심각하다. 이렇게 볼수 있죠. HLB와 셀트리아. 그리고 HLB는 10월달, 지금 이 10월달 등산을 위해서 시동을 거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자, 뭐 보시면. 자, HLB 미 유펜 석학과 꿈의 항암제 만든다. HLB 미래라 그랬죠. HLB 미래. 자, HLB 진영호 회장 그룹, 진영호 HLB 회장 인터뷰, 칼준 박사 등 교수진과 협력을 해서 CAR-T 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초창기부터 아주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삼상 성공 가늠약 리보세라닙은 내년 상반기 FDA 통과 기대가 되고 있고,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통과가 되고 나면은 25년부터 해서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지금 주주를 위해서 코스피 이전도 고민하고 있다. HLB, 자, 보시면. 자, HLB 제약바이오 항암신약 개발, 리보세라닙, 파이로티닙, 카티 등이 있다. 헬스케어, 체외 진단 의료기 일회용 주사기, 그리고 선박 사업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지금 이 유펜석학과 꿈의 항암제를 만든다. 이런 기사가 9월 달에 나왔습니다. 이제 10월 달에 스모가 있죠. 자, 10월 달에 스모가 있는데, 9월 주가가 상당히 낮은 위치에서 이제 진영 회장이 등판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리보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은 만큼 신개념 표적 항암제 등 후속 파이프라인 상용화에 속도를 내겠다. 자,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내년 봄에 리보세라닙을 시작으로 CAR-T 그리고 뇌종양 교모세포종 치료제, 백신 플랫폼 기술 등 신사업 가시화에 나설 것이다. 자, 암세포 성장기근의 수용 체력자는 치료제 리보세라닙, 그리고 중국 제외한 전세 판권을 가지고 있죠, 엘레바. 자, 그리고 HLB는 엘레바를 통해서 미국 시장 허가 획득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 FDA로부터 정식 허가 심사 개시 통보를 받아서 지금 정식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FDA에서 공이 이제 넘어간 상태죠. 올 전까지 결과가 나오죠. 1년 안에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5월 전까지, 5월 16일 전까지 나옵니다. 시간 이제 쭉쭉 가고 있죠. 15년간의 대장정을 마쳐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제 접어든 상황이고, FDA가 심사를 시작함에 따라서 늦어도 내년 5월까지 신약화 여부가 판가름이 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주목을 하는 이유가 국내에서는 지금 FDA 본심사 단계에 진입한 것이 리보세라닙이 처음입니다. 처음. 항암제로는 처음이죠. 자,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믿고 기다려준 주주들이기에 가능했다. 그리고 리보세라닙은 검증된 신약이었죠. 검증된 신약. 자, 이런 부분이 주요했다. 중내 파트너인 항서역이 먼저 2014년도 승인을 받아서 지금 계속해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개발이 된 항암제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간암에서 사상 최장 OS를 기록하면서 성공시켰다. 그래서 항서제기 개발은 면역 항암제 캄렐izumab과 병용요법으로 투여가 되죠. 대규모로 진행을 했고, 삼상 환자의 생존 기간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등 성공적인 결과를 받아냈죠. 자, 그리고 리보세라닙이 병용하는 면역 항암제 부작용을 크게 줄여준다는 큰 강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캄릴주마 단독으로 했을 때는 부작용이 좀 많습니다. 부작용이 아주 심각한 부작용은 아니지만 부작용이 많은 상황인데 리보세라닙이 이 부분을 크게 줄여줍니다. 확 줄여주죠. 그래서 퍼센테지를 확 낮춰주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도 강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리보세라닙을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그리고 유통망, 전 세계 유통망을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2년 정도 예상이 되고, 그럼 2025년도부터는 J컵 이렇게 가다가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리보세라닙의 다양한 파이프라인 확보에 나섰죠. 특히 이제 지금 상당히 주목을 할 만한 부분이 이 베리스모입니다. 베리스모. 이미노믹과 베리스모가 있는데 특히 베리스모 같은 경우에는 킴니아를 개발한 펜실베니아 연구팀이 주축으로 설립한 바이오벤처고 킴니아 원천기술을 개발한 칼준 박사가 지금 인발부되어 있죠. 기술 자문으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방향 자체가 제대로 가고 있겠죠. 제대로 가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카티는 백혈병 등 액체 형태의 암질환의 효과가 높지만 지금 간, 대장 등 고형암에 적용되는 키르카티의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FDA 승인도 받아낸 상황이고 그래서 신약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이 파이프라인도 상당히 많이 장착이 되었죠. 근데 지금 이 주가 흐름을 보면은 별로죠 지금. 별로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근데 제보가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성공적인 임상 3상 FDA 심사 돌입 등 소식이 나오면서 오히려 주가가 급락을 했죠. 공매도로 인한 주주 이익 침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주주들이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해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심도 있게 논의 중인 것은 맞다. 내년 신약 허가를 기점으로 제대로 평가받게 될 날이 올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다. 이제 승인이 되면은 상당히 HB 그룹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제 완전히 바뀌는다. 세계적인 항암 신약을 보유한 기업이 되게 되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월 중순으로 넘어가는 상황에 이런 소식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쓰고 있죠. 자, 이런 이 현재 환경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기대를 할 만합니다. 당장 뭐 오늘 내일 올라간다 이런 부분으로 보기보다는 이래저래 흔들다가 이제 시동을 걸겠죠. 시동을 걸고 상방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책으로 전반적으로. 자, 지금 나스닥 선물 0.2% 또 올라서고 있죠. 이제 크게 흔들렸던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크게 흔들렸던 부분이 좀 안정을 찾고 있는 상황이고 9월달 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증시가 아주 크게 약세를 보이는 이런 흐름은 일단은 일단락이 될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 환경을 좀 보면은 자, 지금 아직 뭐 시간이 많이 남았죠. 그래서 HLB 이 보합 수준에서 시작이 될 걸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얘들은 아직까지는 허수입니다. 허수. 아직까지는 허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이 이미 증시 강했죠. 그리고 10월 달에 스모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이제 앞둔 상태에서 바이오 쪽이 워낙에 주가가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제 방향을 위로 틀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지금은 지금의 이 정도 위치에서 주가를 공매 쳐서 내려서 수익을 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곧 있으면 에스모가 있는 10월달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해가지고 주가는 우상향을 그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쌍바닥 찍고 이제 주봉도 이렇게 이제 양봉 도지를 만들었는데 이번 주부터 반등을 시작할지 아니 이번 주도 저 지지부진하고 다음 주부터 반등 시작할지는 좀 지켜보면 되겠죠. 지금은 당장 내일 오늘 내일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제 9월달
10월달 이렇게 좀 크게 바라볼 때다. 월봉 기준으로 볼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